자, 110번 양수 A와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런 형태를 주어질 때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뭐 내가 만약에 이 분모에 있는 형태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막 풀어 전개하면은 아마 복잡한 식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지금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선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 분모 분자의 적당한 값을 한번 곱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의 X제곱을 한번 곱해볼게요. 역수관계 있을 때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AX제곱 곱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긴 A의 2X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위에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A의 4X제곱. 이게 이제 3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A의 4X제곱. 그 다음에 이 위에 거좀 자리 바꿔서 쓰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 이제 좌변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A의 2x 제곱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A의 2x 제곱,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고, 얘는 A의 2x분의 1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넘겨오면은 여기는 뭐 마이너스 3에 a의 2x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풀리겠네. 자, 여기서 내가 a, 2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치환을 해가지고 t로 치환을 해서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대신에 여기서 t는 0보다 커야겠죠. 왜 이러죠? 자, 그럼 여기서는 t제곱, 여긴 t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은 0인 건데 t를 좀 곱하면서 3차 방정식으로 만듭시다. t의 3승 마이너스 3t 제곱, 어머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인수정리를 좀 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징검다리를 한번 더 해봅시다. 계수를 더 해보시면 1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더해도 마이너스 2네. 이럴 때는 t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좀 이쪽으로 침범해서 조리제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 1이 될 거고, 이 아이들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는 애들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다음 4, 9, 1이겠죠? 마이너스 1, 0 나오시죠? 그럼 여기 t 플러스 1, 그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 자, 그럼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이쪽이 해인데 t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환하기를 a의 2x승을 치환했기 때문에 이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양수해를 좀 찾아줘야 되고요.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은 짝수 공식 쓸게요. 그러면은 뭐2 플마 루트 4 빼기 1이 돼서 2 플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루트 3도 근이고 2 마이너스 루트 3도 양수니까 근이 돼요. 그럼 뭔 소리야? 아, A의 2x승은 2 플마 루트 3이구나. 근데 마이너스 2x승을 구하라 했으니 역수로 이제 뒤집어 줘야 되죠. 근데 2 플마 루트 3에 역수로 뒤집으면은 그냥 2 마플 루트 3이기 때문에 결국 얘도 2 플마 루트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